와우. 박태민 들어와, 방제. 바로 그냥 저격. 이건 대놓고 저격? 되죠? 대놓고 저격? 근데 전적이 좋아. 과연 대나무를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 볼게요. 그러면은 봐보겠습니다. 아, 이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구두로 안 하겠지. 알고도 못 맞는 대나무류에요, 여러분. 아시잖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민수아이 바로 들어갈게요. 대나무류. 옷이 뭔가 이렇게 페인 같지? 단단하다라는 거죠. 단단하다. 예. 굉장히 그 대나무처럼 조이기가 단단하다. 그래가지고 그게 대나무류인 거예요. 예. 대나무류를 아십니까? 시청자. 그 웬만한 별명은 재경이 형이 다 지은 건 맞아요. 스트롱하죠? 오호. 오호. 아, 나는 직접 느껴봤는데. 대나무를 저는 직접 느껴본 사람이거든요, 사실. 저는 직접 느껴본 사람입니다, 대나무류를. 몸으로 느껴봤어요, 제가. 그것도 저는 거의 한 2000년도 초에 느껴봤거든요? 21년 전에? 아, 고시미 하이. 뉴클리어면은 뭐 배틀이 가능하냐고? 아니, 이거 지금 V 건담 스타일로 할 거야, 지금. 앞마당을 안 보여줍니다, 이렇게. 앞마당을 안 보여주고 바로 팩을 지어버리죠.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걸로 아카데미를 짓습니다. 전열적으로 아카데미. 정찰을 안 오지? 살짝 빠져야 돼요. 투의 처리 바럼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. 살짝 낚시로 이거는 마린 두 마리만 딱 세워놓을게요. 아, 근데 팩토리를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. 대나무를 이제 출발합니다.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. 대나무를 이렇게 째면은 바로 대나무를 출발하는 거예요. 바로 갑니다. 이거 대나무류 지금 느낌이 오죠, 여러분?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죠? 에? 바로 이 느낌입니다. 바로 이 느낌.
바로 이 느낌이에요. 바로 이 느낌.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. 이거 살짝 돌아오는 거 막아주시고, 여기 살짝 막아주시고, 바로 벙커 안에서 박습니다. 이거 바로 대나무로 갑니다. 이거 아, 스폰도 가능하죠. 자, 바로 사업 찍어주고요. 아, 나 투탱크 찍겠습니다, 일단은. 자, 링 돌리는 거, 이런 거는 파이어밴 나오는 걸로 맞고요. 아, 잠깐만. 자, 일단은 SCV랑 함께 일단 막을게요. 바로 벙커 하나 더 짓습니다. 자, MB 하나 박아주시고. 자, 탱크 하나 더 찍어줍니다. 다시 또 갑니다. 파이어벨 더 찍어줘요. 그냥 이거 뒷방은 파이어벨로 막는 거야. 이거 바로 한 번 더 밀어버리죠. 후속 병력까지 옵니다. 역시 조정현의 쪼이기 너무나 강력하죠. 강력합니다. 또 왔어요. 조정식 쪽이 역시 현대 20년이 지나도 통하는 바로 그 전략. 조정현식 쪽이 계속 가요. 털에 박아 스타포즈 올려. 강력하죠. 이거 알고 해도 못 막네. 이거 조정식 쪽이 승리. 아, 조정현식 쪼이기 상대방의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. 상대방이 정찰도 안 오고 투해처리 럴커를 굉장히 빨리 가긴 했거든요. 그런데 당했다라는 거. 현대판 조정현식 쪼이기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줍니다. 굉장히 빠른 태클을 탔거든요. 투해처리 바로 가죠. 이거 딱 보자마자 요게 이제 바로 그 대나무를 조이기에 근본입니다. 근본 강력하게 조이는 요런 모습들. 굉장히 날카로운 타이밍이었죠. 저그린 돌리는 거 미리 또 예측을 하고 SCV를 세워놓으면서 후속 파이어백과 SCV로 후속 병력 후속 저그린 막아주고요. 럴커 나온 것도 이 탱크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. 이거 못 들어와요. 예. 이게 생각보다 진짜 이 조이기가 강력해요. 자,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조정현식 조이기. 오, 괜찮은데요, 생각보다?